살기 좋던 비키니 시티는 망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의 흥행으로 잘 나가던 도시 비키니 시티는 스폰지밥이 시즌4 이후에 설정 변환과 혐오스러운 개그 코드로 인기를 잃은 이후 주 수입원인 애니메이션 산업이 망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비키니 시티 역시 슬럼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스폰지밥도 기분이 꽤 나쁜 듯하군요. 애니메이션이 망가진 것보다도 비키니 시티 주민들이 비키니 시티가 망한 이유가 모두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의 주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스폰지밥은 길을 지나다니다가도 린치를 당하고 경찰마저 그 상황을 방관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스폰지밥만 망가진 건 아닙니다. 집게리아도 강도와 테러에 시달리죠. 빵빵한 배와 당당한 표정을 자랑하던 집게사장님도 이제는 술에 젖은 아저씨가 되어있죠. 집게사장님은 집게리아와 함께 죽고 싶다고 말하며 스폰지밥이라도 조용한 다른 도시로 도망가길 바라지만 스폰지밥은 비키니 시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뚱이 때문이죠. 스폰지밥과 집게사장은 오랜만에 술을 나누면서 회포를 풀고 깊은 취기에 숙면을 때리고 일어난 스폰지밥 앞에는 상반신만 남은 집게사장과 스폰지밥을 체포하러 온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밝고 귀여운 등장인물들을 비틀고 박살내어서 진행하는 패러디물들이 있습니다. 원작 파괴물이라고도 부르죠. 특히 이런 원작 파괴물들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작품들을 어둡게 각색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의 동심어린 추억을 박살내는 2차 창작 작품들을 동심 파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동심 파괴물들은 캐릭터 공개나 스토리 왜곡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원작의 소재들을 적절히 각색시켜서 대작을 뽑아내는 원작 초월 작품들이 있죠. 앞으로 올라갈 3개의 영상은 동심 파괴 특집입니다. 참고로 리뷰는 아니고 소개해요. 그 첫 작품인 스폰지밥 뉴 에피소드의 스토리를 더 살펴보죠. 뚱이는 스폰지밥이 린치를 당할 때 스폰지밥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스폰지밥도 이제 같은 상황이 되었네요. 비키니시티 교도소로 이송되는 스폰지밥은 어쩌면 뚱이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스폰지밥은 같은 방의 재소자 케빈과 만나고 독실하게 용암을 믿는 케빈 옆에서 스폰지밥은 집게사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폰지밥은 케빈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습니다. 케빈에게 뚱이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도 들었죠. 케빈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스폰지밥 왕해삼에게 뚱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케빈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뚱이는 케빈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스폰지밥의 차례죠. 케빈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용왕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기 때문입니다. 스폰지밥은 케빈을 꼬아서 독방에 수감됩니다. 독방에서 플랭크톤을 다시 만나게 되죠. 플랭크톤은 스폰지밥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스폰지밥에게 몸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스폰지밥은 거절하지만 플랭크톤이 집게사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자 스폰지밥은 플랭크톤에게 몸을 맡깁니다. 탈출에 거의 성공하는 그 순간 뚱이를 두고 갈 수 없다며 스폰지밥은 그를 구하고 탈출하자고 하나 망설이는 사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스폰지밥은 공기실에서 말라가는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플랭크톤은 왕해삼을 조종해서 죄수들을 탈출시키죠. 시점은 또 바뀌고 이번에는 병실에 있는 뚱이입니다. 고통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케빈이 뚱이를 찾아오죠. 또 한 번의 복수를 당하게 된 뚱이. 그리고 뚱이를 구해준 것은 한 마리 오징어였죠. 뚱이뿐만 아니라 스폰지밥도 구하게 되고 스폰지밥과 뚱이는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플랑크톤도 합류하게 되고 플랑크톤은 징징이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징징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탈출하면서 징징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징징이 역시 린치를 당해왔죠. 집게리아도 망하고 본인의 예술은 원래 인정받지 못한 데다가 이제는 비키니 시티 주민들의 조롱까지 당하던 중이었어요. 이때 징징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징징이의 작품을 모두 사고 싶다는 모아모아. 모아모아는 징징이가 작은 일을 도와주면 작품을 모두 사주겠다고 합니다. 모아모아는 집게리아를 철거하고 싶어 했고 모아모아는 징징이를 이용하기로 하죠. 징징이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집게리아에 출입할 수 있는 징징이가 클라리넷으로 집게리아에 아무도 없다는 신호를 보내주면 모아모아가 기습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징징이는 집게리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술에 취한 집게사장과 스폰지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모아는 알고 있었죠. 모아모아의 계획은 집게리아와 집게사장, 스폰지밥, 그리고 징징이까지 한 큐에 없애버리고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는 것이었죠. 모아모아는 집게리아에 바다곰을 풉니다. 하지만 모아모아는 바다곰이 원 안에 있으면 공격을 못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징징이는 집게리아의 테이블에 앉아서 살아남지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스폰지밥을 살리기 위해 집게사장은 상반신을 끌어당겨 자신의 피로 스폰지밥 주위에 원을 그리고 죽게 됩니다. 집게리아 안에 플랭크톤이 설치한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집게사장은 스폰지밥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플랭크톤은 스폰지밥을 구하기로 한 거죠. 징징이는 자신 때문에 집게사장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게리아에 불을 질러서 모아모아와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아모아와 징징이 둘 다 죽지 않았죠. 모아모아는 경찰이, 징징이는 그의 아구 철운도가 구하게 됩니다. 징징이는 스폰지밥이 집게사장을 죽이지 않았다고 스폰지밥을 구하러 다니지만 경찰도 비키니시티 사람들도 그를 조롱할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 모아모아는 집게리아 철거 장면을 생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게사장을 죽인 것이 스폰지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차피 미워하던 두 사람이 망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주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징징이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철운도에게 전화해서 스폰지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죠. 집게사장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스폰지밥을 구하고 싶었던 걸까요? 징징이는 본인이 집게사장을 살해했다는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폰지밥 뉴 에피소드의 30화 중에 16화, 거의 50% 정도의 스토리입니다. 이후에 탈옥수가 된 스폰지밥과 친구들이 쫓기는 이야기도, 살인마 부치에게 쫓기던 스폰지밥을 다람이가 구해주는 이야기도, 부치에게 붙잡혀서 뚱이가 죽게 되는 이야기도, 스폰지밥이 복수기가 되어 검은 옷의 살인마가 되는 이야기도, 최후의 모아모아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원작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원작에 대한 패러디 요소부터 보죠. 이 작품의 패러디, 오마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재밌거든요. 2화에 스폰지밥이 현미 시리얼을 쓰고 막고 있는 것은 스폰지밥 93화 나는 스타야 편의 오마주, 플랭크톤과 함께 탈옥을 하는 에피소드는 플랭크톤이 처음 등장하는 3화에 대한 오마주, 스폰지밥이 고문을 당하는 공기실은 3화 새 친구 다람이에서 다람이 집에 놀러갔을 때의 모습, 고문 기술자로 나오는 퉁퉁이는 대사까지 그대로 씁니다. 특히 재밌는 부분은 최종 보스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아모아 에피소드인데, 모아모아가 마지막에 자신을 살해하러 오는 스폰지밥을 막으려고 바다 코뿔소를 풉니다. 하지만 스폰지밥 애청자라면 모두 알고 있죠. 스폰지밥은 바다 코뿔소를 막아주는 속옷을 입는다는 것을, 작품의 복선을 원작에 깔아놓는 미친 연출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작품에 어마어마한 패러디가 산재이기 때문에 스폰지밥의 매니아들이라면 다 기억이 날만한 장면일 거예요. 반면에 이 작품을 리뷰를 할 정도로 심오한 주제나 재미있는 상징, 사회 비판적 메시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철저히 킬링타임용 콘텐츠라고 볼 수 있죠. 작품이 참신하다고 보기도 어렵죠. 스폰지밥 뉴 에피소드가 나온 2016년 이전부터 동심 파괴물들은 있어왔고 그들의 특징을 그대로 따온 수준의 작품들이니까요. 동심 파괴물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자의 상시공에 시간의 흐름이 없으며 작품이 막연히 해피엔딩이겠거니 하는 느낌으로 끝나거나 영원히 어린아이인 작품들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둘리, 짱구, 스폰지밥이 많이 그 대상이 되곤 하죠. 이는 어른들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한 네버랜드를 박살내는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호빵맨, 짱구, 텔레토비, 토마스 친구들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의 나는 때묻었지만 순수하던 시절 나를 즐겁게 해줬던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죠. 그 주인공들을 찍고 죽이고 박살내고 버리는 작품들을 보는 것을 즐기는 변태 같은 분들이 계시죠? 이 작품에 관심이 생긴 너, 나, 우리들입니다. 이런 추억 능력은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배덕감을 주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의 나를 더럽히는 기분이죠. 스폰지밥 뉴 에피소드는 이 목적을 아주 완벽하게 전달해줍니다. 사이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밝던 스폰지밥이 비키니 시티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살인마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언제나 뻔뻔할 것 같았던 직계 사장은 초췌해지고, 바보 같지만 걱정이 안 되던 뚱이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틱틱거리지만 정이 많던 징징이는 죄책감에 목을 매달죠. 내가 바랐던 만화 속 주인공들의 행복이 짓밟히고 붕괴되는 것을 보며 어떤 이는 행복한 작품이 아닌 현실의 냉혹함을, 어떤 이는 내가 알던 캐릭터들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배덕감을, 그들이 왜 고통받아야 하지? 라는 미화감을 느끼면서 동심 파괴물은 인기를 유지해 나가고 있죠. 스폰지밥 뉴 에피소드는 동심 파괴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장르물로서도 뛰어납니다. 이 작품의 장르는 복수물, 누아르, 부조리극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죠. 이 작품은 스폰지밥 개인에게 집중해서 보면 내가 사랑하던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마을 전체를 박살내는 전형적인 복수물의 플롯입니다. 갇혀있다가 풀려난 주인공이 알 수 없는 최종 보스에게 쫓기기도 하면서 복수를 해나간다는 플롯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유사합니다. 주인공의 복수심, 주인공의 절망감, 잔인한 고통 등을 묘사하면서 복수에 성공하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극이 매우 강렬하죠. 덕분에 이 작품은 한 화를 보면 다음 화를 저절로 보게 돼요. 흡입력이 매우 강렬한 작품입니다. 누아르라는 면에서 그럴까요? 이 작품은 다음에 소개할 짱구는 못 말림과 달리 선악이 분명히 존재하는 누아르물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악인인 피카레스크에 가까운 마더나 대부와는 다른 느낌이죠. 스폰지밥은 비정한 비키니시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버티면서 마을 주민들이 다시 착하게 변하길 바라는 순진한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비키니시티는 번번이 그 기대를 저버리고 스폰지밥이 악으로 타락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회를 철저히 불신하고 냉소하는 누아르 장르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소적인 사회에서 범인하면서 인간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품는 주인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화 택시 드라이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부조리극이라는 점을 보죠. 이 작품에서 주인공과 독자 모두가 의구하는 것은 왜입니다. 올드보이를 예로 들었는데 올드보이는 주인공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이유를 꽤나 납득하게 악당의 사정을 면밀하게 묘사하면서 왜를 해소해줍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아요. 왜 뚱이는 그렇게 죽었어야 했지? 왜 비키니시티는 그렇게 비정해졌지? 왜 스폰지밥이 비키니시티 몰락의 원흉으로 꼽혔지? 왜 이들이 이렇게 된 거지? 이 작품이 동심 파괴물이면서 스폰지밥이 처하는 상황들이 부조리하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내가 사랑하던 스폰지밥이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지? 라는 의문에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시즌4부터 스폰지밥 애니가 개망해서 비키니시티도 망했다? 그런 설정은 그냥 말장난일 뿐이죠. 그 설정은 독자도 주인공도 납득하지 못하는 대답이기에 이 작품의 부조리성이 더할 나위 없이 커집니다.
약간 실장 속을 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고요? 작품의 엔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스폰지밥의 초창기가 그립다는 거예요. 스티븐 힐렌버그가 만들었던 추억 속의 스폰지밥이 그립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 스폰지밥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이유를, 시즌4 이후로 애니가 망해서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동심을 파괴하고 있는 건 사실 지금의 애니 제작진들이다. 이 작품은 동심 파괴물이면서 오히려 지금 동심을 파괴하고 있는 제작사들에게 다시 돌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의 완결에 와서야 급하게 만들어진 엔딩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이야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로 이 주제는 상당히 얄팍하고 작품에 녹아들어 있지도 않지만, 스폰지밥의 뉴 에피소드의 엔딩이 이렇게 나온 덕분에 작품의 평가가 훨씬 올라갔죠. 흡입력 있는 스토리, 폭발적인 감정선, 깔끔하고 쾌감이 있는 최종 보스전,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스티븐 힐렌버그 체제에 대한 그리움을 녹여낸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폰지밥 뉴 에피소드를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심 파괴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어쩌면 추억 속에 그 작품을 너무나도 그리워해서 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요. 스폰지밥을 그리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만화를 소개해준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